조심. 100분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다. 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은 먹었습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엄청 좋다요. 다들 밥은 먹었소이까? 오늘도 예쁘네. 고마워요. 오늘 예쁘게 쌤이 메이크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렌즈도 안 끼고 그냥 완전 퓨어하게 메이크업 했어요.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저 진짜 출근해요. 저 진짜 지금 회사 가요. 진짜 출근. 오늘은 진짜 출근 캔. 포도당 캔디 먹었어요? 왜 밥 안 먹고 캔디 먹었어? 오늘은 진짜로 회사에 출근을 하러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사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셔츠 입었어요. 회사원처럼. 아, 지금 뮤지컬, 아니, 오늘은 뮤지컬 휴일이라서 오늘은 공연이 없어요. TV에 좀 나오세요. 네, 저도 나오고 싶습니다. 불러만 주시면은 저는 달려갈, 언제든지 달려갈 겁니다. 점심이요? 그냥 아직 제대로는 안 먹고 에너지바 먹었어요. 이따가 노래를 해야 돼서 배부르게 먹진 않았습니다. 고니치와, 하이, 고니치와. 이번 주에 K 보러 가요, 진짜요? 시축하러 와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시축은 한 번도 안 해봤어. PD님들 우리 K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I want to sing the song for you. I, 아, 다이스키. 왔다시모. 길게는 못해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려고, 얼굴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연장돼서 좋아요. 저도 좋아요. 우리 팬분들이 아직 못 보신, 티켓팅 실패하신 팬분들도 많아서 연장돼서 더 좋아요. 우리 팬분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회사 가면, 네, 저 지금 회사 가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너무 피켓팅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K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엄청나게 네, 계획 중입니다. 라방 유행어. 길게는 못해서 잠깐 와주기만 해도 좋아요. 잠깐이 진짜 잠깐일 거예요. 진짜 오늘은 진짜 잠깐. 가까워가지고 난 당신의 머리를 좋아합니다. 진짜요? 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동민 쌤이라고 오늘 다른 쌤이 해주셨는데
오늘이 첫 1위 했던 날이에요? 아, 진짜? 일요일에 K가 추첨한 자리 근처였는데 제 자리인 줄 알고 너무 설렜어요. 아, 아쉽다. 아, 제가 그, 이렇게 추첨하는 거 사실 처음 해봤었어요. 그때 태양의 노래 때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신기했어요. 대사만, 노래만 하다가, 이제 뭐 관객분들이랑 같이 뭐, 얘기를, 소통을 같이 하는 기분이라, 뭔가 콘서트 하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재밌었어요. 러블리즈 콘서트 하는 기분이었어. 아, 러블리즈 팬미팅. 팬미팅 할 때도 저희가 그런 거, 번호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잖아요. 저희 막 굿즈나 이런 거. 그래서 딱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 안전벨트 했어요. 머리카락이 가려졌죠. 했습니다. 항상 안전벨트는 꼭.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데스노트도 다 초대하고 싶은데 멤버들이 너무 바빠서 아쉽더라고요. 팬미팅 때 해야죠. 네, 저도 팬미팅 하고 싶다. 그럼 보러 와주실 건가요? 보러 와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K도.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시면 해야죠. 저를 찾아주시면 무조건 해야죠. 와, 뭐 댓글 달 뻔했어. 영어 해요? 영어 그 잘 못합니다. 그냥 정말 뭐 주문하거나 뭐 그런 진짜 생활 영어 정도밖에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성격이라서 와 그러면 이건 영어로 뭐야? 이렇게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사랑해요 누나.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충성 K대장님. 충성. 아, 미국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궁금한 영어 생기면 물어보겠습니다. You're so pretty. Thank you. 지영쌤 들어왔다. 지영쌤 오늘 메이크업 예쁘다고 팬분들이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동민쌤한테도 전해주세요. 오늘 머리도 예쁘대요. 신의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신미향료? 태호 오빠 신미향료가 뭐예요? 신미향료? 사자성어인가? 신미향료? 그, 신미향료라고 역 사건 중 하나예요. 예전 역사적 사건. 아, 아. 신미향료.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질문해주세요. 대만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언니 저번 기네비어부터 언니 뮤지컬 계속 찾아서 보러 다니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보러 갈 거예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머리핀 귀엽다고요? 아, 이 머리핀이 이따 저녁까지 여기가 살아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언니 뮤지컬 잘 봤어요.
완전 예쁘세요. 고마워요. 케이, can you sing Sixth Sense Lovelies 버전? 어디 불러드리지? 너무 오랜만인데. 너와 나 사이를 가득 채울 뮤직.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서 케이 버전인데. 멕시코에서도 보고 계시구나. 진짜 해외 너무 가고 싶다. 오늘 저녁 뭐 드실지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거의 못 먹을 것 같아요. 내일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좀 거의 안 먹으려고요. 지금 붓기 빼려고.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요, 사실. 제가 커피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엄청 연하게 타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샵에서 커피, 되게 커피 맛집이거든요, 저희 샵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요. 부산 여행 갈 거예요? 부럽다. 저 부산 너무 가고 싶어요. 저 부산 그 문토스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부산 너무 가고 싶어. 아메리카노 먹고 있어요? 같이 짠합시다, 짠. 제가 오늘은 조금 붓기를 빼야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먹. 빵 하나? 그래서 빵 사긴 했는데, 빵 하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먹으면 쓰러질 수도 있으니. 근데 진짜 연하게 타가지고 거의 보리차, 보리차 같긴 해요. 제가 커피를 진짜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다 와가서 한 2분 정도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넛? 헤이즐넛을 막 즐겨 먹진 않은데 그래도 있으면 먹습니다. 근데 막 제 돈 주고는 잘 안 사 먹는. 'What's your favorite song at the moment? Moment가 뭔지 아세요, 오빠? Moment. Moment. Favorite song at the moment. 나의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냥 정말 좋아하는 노래 물어보시는 건가? Moment 뭐지? What is moment? Moment 뜻이 뭐지? 그죠? 영어 어려가지고.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봐 주신. 아, 지금 제일 좋아하는 노래네, 모멘트가. 아, 여기 저희 팬분께서 영어를 잘하신 분들 있으니까 같이 소통이 되네. 모멘트, 순간. 그러면 대답을 I favorite song moment라고 해야 되나? Song is, I'm 불러드릴게요. Song for you.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린 좀 더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단 걸 알려줄 텐데. 저기 적들이 몰려오니 서로 다툴 시간은 없어.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을 지켜. My favorite song is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And 레드벨벳 님들의 Feel My Rhythm 저 진짜 자주 들어요. Feel My Rhythm, Come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저 진짜 요새 샤워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저 Feel My Rhythm 너무 좋아해요. 제가 레드벨벳 님들 노래를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웬디 언니 보고 싶다. 오늘 지금 우리 첫 1위 5주년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 불러드려야겠다.
지금 나랑 나랑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근데 도착했어요. 가야 돼. 이제 케이든 가야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자주 즐겨 듣는 노래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저는 불러드릴게요, 직접. 저는 멜로디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사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Feel My Rhythm은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그냥 다 이뻐요. 레드벨벳님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그리고 러블리즈 지금우리도 너무 좋지. 지금우리는 진짜 가사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너랑 나랑 지금 너랑 나랑 있는 게 거짓말 같다는 게 꿈만 같다는 그런 가사 표현이 너무 진짜 러블리즈는 정말 가사 맛집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도착 다 했다. 러블리즈 곡이 최고지. 여러분 오늘은 지금 우리 1위 5주년이니까요. 오늘은 지금 우리를 들어주세요. 저도 가면서 지금 우리 들어야겠다. 오늘은 끝나고 집에서 샤워할 때 지금 우리 들어야겠다. 꿈일까 하니까 몽롱한 기분인 걸 네가 좋아한대 날 어떻게 진짠가 봐. 러블리즈 다들 건강히 스케줄 잘해요. 멤버들 너무 요새 바쁜 것 같아서 진짜 건강이 제일 걱정되는데 저도 요새 느끼는 게 진짜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몸 생각하면서 잘 영양제 잘 챙겨 먹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그럼 케이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밥 못 드신 분들 밥 드시고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언니 보러 갑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저 작은 이벤트 준비했어요. 이거 서울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소리한테 말하면 내 비밀이에요. 그럼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바 안녕. 다들 또 올게요. 러블리너스도 또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뿅.